이 갱년기 유산균 YT1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뭐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의약품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유산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갱년기 증상을 낫게 해주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갱년기 유산균 YT1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인데요. 이는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산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100종류 이상. 그 개수까지 합한다면 약 100조개 이상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특화된 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국내 한 연구진이 고유다공증과 장내 미생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유다공증이 없는 지에게는 특정 유산균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유산균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이 각종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갱년기 유산균 YT1은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 호르몬 활성도 이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꼭 맞아요. 그걸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이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완경기 여성의 몸속에도 이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남아있고 또 이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야만 이 여성 호르몬의 제 역할이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 짝꿍과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요? 우리 몸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완경기에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만날 기회도 함께 줄어들게 되겠죠.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체내에 있는 이 여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만나는 일을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끝에 있는 톱니바퀴를 이런 여성 호르몬,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톱니바퀴를 완경을 맞은 여성의 몸속 혈관이나 뼈 같은 장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아무리 일을 해도 혈관이나 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 따로따로 노네요. 네. 아... 전혀. 여기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한번 투입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간다. 혈관이나 뼈에 작용을 하네요. 제대로 돌아가네, 몸. 그러게, 그러게.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네. 여성 호르몬 수용체. 네, 보시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만나자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처럼 갱년기 여성의 몸속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여성 호르몬도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몸속에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이게 되면은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 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는 일까지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난소를 절제해서 갱년기를 유도한 동물 모델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공급해본 후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동물의 이 몸속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 발현량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즉,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할 경우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줄 이 여성 호르몬의 짝꿍인 여성 호르몬 수용체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체내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